저는 전사의 도시 부산에서 저는 뭐 프로 파이터도 아니고 아마추어 파이터도 아니고 그냥 음집 파이터입니다. 얼굴 문신 니 좀 치나? 둘이 다 됩니다. 입간센들께는 말하는 분이 뭔가 소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개그맨이자 무패 파이터. 오늘도 일본 실전 격투판을 초토화시킨 한국 파이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거리 싸움꾼 출신 유명 파이터인 아사쿠라 미쿠루를 필두로 일본의 전국 각지에서 싸움꾼을 모집하여 최강자를 뽑는 일본 격투 예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인 파이터들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일본의 싸움꾼들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추성훈 선수가 직접 선발한 길거리 싸움꾼, 아마추어 파이터, 전 프로복서 등 다양한 한국 파이터들은 일본의 격투 예능에서 아사쿠라의 싸움꾼들과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근자감 박형근 선수와 조리의 대결, 그리고 전 프로복서 이상근 선수의 KO 승리까지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셨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한일 싸움꾼들의 대결 보겠습니다. 승인의 히터.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사의 도시 부산에서 넘어온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저는 뭐 프로 파이터도 아니고 아마추어 파이터도 아니고 그냥 음집 파이터입니다. 길거리에서 싸움 전적 82전 82승. 일단 요 룰이 1분 1라운드 음지에서 보통 실전에서 싸움이 보통 1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특화된 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아까부터 자꾸 눈으로 내를 계속 쳐다보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 여보. 얼굴 문신 니 좀 치나? 저는 준씨라고 합니다. 저는 준씨. 오래와 한거 말으로 넘어갔네. 옛날아 오로나 일본에 이치만 유명한 흐르는데. 나도 한국에서 길거리에서는 최고거든. 근데 니 근데 비실비실해가지고 되겠나? 내가 이거 오마이제 가드네. 나한테 못 내겨. 오마이제 가드네 했을 때. 너 못 내겨. 뭐야? 뭐라 너? 있어 오라. 마. 둘이 다 냄비라. 쓰기하러 오마. 둘이 다 냄비. 어? 다 냄비. 나가자. 하자. 지기 줄게. 오케이, 자 시작 결대. 근데 일단은 사실 뭐 서로 몸의 대화도 조금 나누고 약간 좀 이렇게 열도 나고 했는데 이제 경기가 잡히고 나니까 사실 그 친구도 좀 남자다운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자 대 남자로 진짜 멋있는 경기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한국이 최고라는 걸 일단 보여주고 예, 그 링 위에 올라가서 뭐 죽을지언정 지지는 않겠습니다. 뭐 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본이기 때문에 더 이기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파워 그래. 아또 샷이 약해졌어. 부담 돌게. でもああいう勢いのあるやつはああいう展開は結構俺は好きだから。ただやっぱフィジカルが強いね韓国の人たちは。どこのマンコレットも分かんない。ただ俺は面白いと当たっても多分俺は断ったと思うけど日韓戦でっていう風に言われた時になんかそういうそういうともしか言ったらメッセージ明確にするのかなと思った時に闇のファイターと呼ばれた韓国のキムアムゲが そもそも嫌いだからやってきた。北京でした。さあ釜山のアムゲがウリタはウリタである。アムゲとの決戦、日本国旗を身にまといブレイキングダウンのウリタが花見か。ウリタ VS アムゲ、いよいよ幕は上がります。釜山の
さんどんな展開を見たいですか。よしか。さあ、主力の1分間が始まります。そのフィジカルを生かした技を倒れた。パフォーマンスいかがでした。やはり自分が本来持ってるそのままのポテンシャル。さあ、先にウルタが倒れた。ダメージ、ウルタのダメージはどうか。どう入れたか、打撃つないでいく。両服、両服、両服きた。組まないで、全く膠着しません。打撃を続けていく。さあ、ウルタ挽回したい。ウルタが見えた。回す気持ちが多分いい方向に向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先ほどの計量では 73.80 キロはキマアムゲ、 73.85 キロがウリタ・ジュース・さん。5対0をもちまして勝者キムアムゲ。ストリートファイト、 you take a punch to give a punch, you know? キムさんのパンチがすごく強く、はい、では次の方お願いします。네、안녕하세요。저는한국개그맨이자로드 FC 승률 100%KO율 100% 무패파이터한국격투기그사상최고시청률그리고저랑아마싸우시는분은아마가장한국에서이슈가되지않을까윤영빈입니다戦いたいブレイキングダウンの選手はいますか。저는아무래도반나카무라가가장캐릭터가있는것같아서반나카무라선수랑좀싸우고싶어요。인기에비해서실력이없어서。実は今ここにいらっしゃるボスが僕似てるってよく言われるんですよ。エウバは？지금싸우는거랑무슨상관이야。ようやくどうだ似てんのかこれ。どうだ。カメラがちょっと似てる。どうだ似てんのかなこれ。よく似てるって言われるんですよ、ね。はい。やっと初めてコラボで。でもユンさんあんたじゃあ喧嘩するか俺。ほう。アペナルか。もちろん。괜찮겠나근데너무작은데이게또무거워니까大丈夫大丈夫아大丈夫大丈夫私とユン죽을수도있는데어面白い어ケイ方が괜찮아そういう方がいいから응 Hey ユンダドン괜찮아요응よろしく。はいはい正義手で반나카무라さん이너무약하네요그래서괜찮을까걱정인데20년동안한국에서코미디를했던사람이고윤힌빈お前が選んだ相手は本物のエンターテイナーだったということをこの戦いで証明したいと思ってます。ユン・ヒョンビンが登場しました。韓国人気のコメディアンの入場です。盛り上げていきます。コンディション完璧、お前を30秒で韓国メディアも注目する1分間一戦になりました。バン・中村がブレイキングダウンのリングに帰ってきてくれました。ユン・ヒョンビンを超えて勝って、そしてコリアでもユン・ヒョンビン中村強気を。さあ秋山さん、この一戦ですがどうご覧になりますか。日本2勝で迎える第6戦、左手を合わせました。ユン・ヒョンミンが行った左右、ユン・ヒョンミンが相当積極的に行きます。さあ山さん、そうですね、バンさんの落ち着き、もう拳が当たってないやつ。あ、そうですか、はい、手の指が当たっちゃった。ユン選手のこのアグレッシブにもがむしゃらに出ていく、はい、なんかこう姿がこう対照的だったなと。体の強さ、はい、この辺がすごいよく分かりますよね。なるほど、はい、ここをどうするかですよね、はい、この気持ちの前に出てくる強さ。対抗戦の第6戦を迎えています。右を振ってくるユン・ヒョンビン、終了しました。さあここもオーディエンス以上4対0を持ちまして勝者ユン・ヒョンビン。後ろあるんで気は抜けないですけれども思います。そこを評価さ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はい。ミクルさんはユン・ヒョンビン選手いかがでした。では次の方お願いします。저는한국의파이터정재일입니다。体重は何キロですか試合の時。70キロ。79。70。
なんか9対1で喧嘩して勝たれたんですよ。なんかその時のお話聞きたいんですけど。クデロサブレクソグラム。한 명씩 때린가 다 다 누워 있던데요。あと一人足りなくないですか。俺とやります。俺10対1。그구대일에서한명을더해서넣어해서열명을만들어줄게내가야준이끼とりあえずやめた方がいいやったろか俺が強いぞ俺前の軍人やろ俺ももともと軍人やからさ75로가75로하게いいよやったろでかい그냥 작은 꼬마 일반인 우유 좀 더 먹고 조금 키 더 커가지고 근육도 더 붙이고 다치지 말고 우리 5월달 시합하는 거 재밌게 해봅시다 대가 있네 思ってた 이전이 근데 強さ 感じなかったっす 기약だけ? それ以上は全然感じなかったっすね だから余裕かなと思ってます秋山さん、ちょ俺なんかがっかりやわ。なんか韓国代表のでかいやつ来る言うてたから、チェホンマンがなんか来るんかな思ったら。俺詐欺の社長みたいなの連れてきて。なんでちょ失望や。なんチェホンマンにだいろんな사람이올줄알았는데。お前熱そうやな。汗かいてんちゃうんかい。